한호성이 엄청납니다. 영화 팬들 정말 많이 찾아주셨고요. 아, 수호 씨가 지금. 네, 수호 씨는 몇 년 전에 글로리데이라는 작품으로 이미 레드카펫을 밟은 적이 있는데요. 네. 역시나 함성 소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아, 바로 경례를 하고 있네요. 네. 예, 유승용, 진선규, 예, 이병헌 감독, 그리고 이동희 배우, 공명 배우. 예, 공명 배우까지. 공유 배우, 아, 공명 배우. 예, 공명 배우까지. 분명히 제가 공명 배우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지만은 저도 모르게 공유라고. 네, 죄송합니다. 뭐 잘하는 건 있어요. 도움이 된 거. 아,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. 아니, 다 못했다 그러니까. 아니요, 일단 안나는 아직 치고 왔어요? 아니요, 아직 못. 아직 그러니까 지금. 자신 있어요. 진짜 제대로 멘탈 무너지는 순간이 한번 와요. 아,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? 또 있어요? 거기서 아, 나는 이제 내려가야 될까? 그 생각을. 한번 봐요, 그러면. 우리 기아바사님 조금만 에너지 아껴가지고 이따 다시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한국영화 100년사 위대한 정전 10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데요. 이 부대 행사로 상영과 함께 스페셜 토크도 이어진다고 합니다. 이 부대 행사로 상영과 함께 스페셜 토크도 이어진다고 합니다. 아,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부산을 찾은 이 정주호 감독이 한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게 제가 읽어야 될 나레이션 대본 함께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숙제! 진짜 근데 어떻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? 알았어. 아, 그래서 지워야지. 기한이 형. 아, 그래서 지워야지. 기한이 형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전국에 있는 영화 팬분들이 지금 기다린 걸 뭐 하는 거예요, 형님? 그러니까, 나 잘못 자꾸 그러세요. 아니요. 안 그래도 지금. 잘못했어. 아니, 세계적인 영화제 말이야. 오케이. 아니, 미끄러울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이때는 옆에 이제 그 뭐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대본을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일단 오정현 씨는 제 역할을 거의 다 하고 계셨어요. 본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를 얘기를 한다니까. 저 그 영화에 이게 딱 생방이잖아요. 저거 하고 나서 네. 뭔가 쫙 식은땀 나거든요. 100주년이라는 이름의 작품이 인상인데요.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고요. 지금 다시 환호성으로.